야 병태, 네 일로 와나? 사람이 맞는 데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요. 때리니께 맞는 거요. 어떤 식으로 빼는지 이제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인사를 가버리면 전부 다 다시 시작해야지 하죠. 저 병태 아저씨. 어떠 씨방큼 그놈이 우리 부여놈으로 전화 그런디야? 공고놈들이랑 17대1로 붙은 적 있는데 그놈 이름이 뭔데? 니들 중에 나랑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다 손? 없어? 아 없냐고! 뭘 것이 옮겨? 별 무도인이여 뭐야? 60년 전통의 부여농구에 전화한 것을 축하한다. 내가 말이오, 너가 생각하는 나산 백호가 아! 아니라 온양 왕찌질이 장병태여. 장병태! 장병태! 그 X밥새끼는 또 뭐하는겨? 그 돈이 필요하면 저짜게 배추밭에 가갖고 니들끼리 품앗이를 셔서 니들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쓰란 말이오. 자아가 흑검이여. 흑검? 내가 흑검이란 사실을 우리 엄니 아버지한테 말했다간 닌 그 자리에서 그냥 뒤지는겨. 인간은 나도 다 커서 여자한테는 안 먹고 살아. 깝치지 말고 댕겨라. 조심혀라. 이 동네 무서운 놈들 많다. 양목장에 나타난 호랑이 같다고 별명이 백호야. 나는 정병태라고요. 아산서 왔고 앞으로 잘 부탁해요. 장병태, 정병태 이름이 비슷한디? 아이씨! 장병태? 우리 반 맞지? 내가 지금 머리를 다쳐갖고 싹 다 기억이 안 나거든? 기억이 났네. 내가 누구였는지. 부여에서 진료자가 이쁜 부여 여성의 꽃. 야가 그 유명한 아산백호 장병태요. 반가워. 선아는 우뚱빵을 좋아하니? 슈크림빵. 그러면 이 슈크림빵은 선아가 다 드슈. 들어가 슈. 왜? 여자랑 팔짱 끼는 거 내가 처음이야? 이제 부여는 우리들 거야. 어. 그렇지!